우리 금산 국민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자리 뵙게 돼서 먼저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.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기자분들하고 뭐 한 4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가 기자분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저는 금산에 오면은 아주 마음이 좀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. 그건 아마 제가 뭐 다른 지역보다도 금산 제가 사실은 좋아하고 사랑하고요. 그리고 또 금산 국민들이 또 오면은 또 반갑게 또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. 사실 7월 달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금산을 비롯해서 추남에서는 논산, 부여, 서천이 피해가 아주 막심했습니다. 또 뭐 부여나 논산 이런 데 같은 경우 또 관례적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피해가 또 많았었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시상하신 분들께서 사실은 그렇게 직접 호우가 올 때 지역 주민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을 발빠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인명피해가 그렇게 뭐 샅샅이 나서 한 분만 이렇게 들어가서 나머지 그런 큰 피해가 없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다 노력했겠지만 특히 이렇게 애써주신 분들 오늘 제가 감사한 마음을 표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좀 큰 점 또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제 도지사가 된 지 이제 2022년도 7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요. 2년이 지나서 반환점을 돌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요. 저 같은 그런 자리는 4년 계약직이잖아요. 4년 계약직. 그런데 2년이 이제 계약 2년이 이제 좀 지나가지고 반도 좀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. 요즘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할 때 2년 동안 내가 잘을 했는지 또 어떻게 또 세월이 유수같이 이렇게 빨라가지고 또 반도 이제 안 남고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 들고 또 도민들께 제가 도시가 될 때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좀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끔 이렇게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. 실은 제가 약속한 이런 부분들은 다 시도지사들보다 제가 제일 잘 지키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 매니페스트 공부 이런 데 있잖아요. 이런 데 해서 최우수로 2년 연속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렇게 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약속을 좀 못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그런 대부분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대통령 선거가 좀 일찍 있었거든요. 대통령이 약속한 이 부분 제가 또 도지사로서 그것도 같이 하겠다 약속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도로 철도라든가 SOC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주로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만 좀 제대로 좀 안 지키고 있어서 좀 걱정이에요.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제가 그 약속했던 이런 부분들 쭉 정리해서 진행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건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때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이건 임기 동안에 지키기가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도민들께 좀 소상히 그 고백하고 알리려고 그래요. 왜냐면 사람이 저는 솔직하게 가고 그 다음에 진실되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 연말까지 좀 진행하고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그래서 요즘 제가 대통령실한테도 강하게 요구합니다. 내 약속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도민들께서 이해할 정도 이런 부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약속하고 저도 약속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도민들께 할 말이 없다. 요즘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. 강하게 얘기를 해서 또 국가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출마할 때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켜야 된다. 이런 얘기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정리해서 한 말 정도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.
그리고 제가 2년을 좀 되돌아보면은 제가 그 취임을 한 다음에 취임할 무렵에 저희 그 국비 확보 예산이 한 8조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. 재작년 예산이. 근데 제가 작년 예산에 9조를 제가 넘겨서 확보를 했습니다. 사실은 7월달에 취임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이 눈, 코, 입이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래도 9조 원을 넘겼고 작년에 또 더 노력을 10조를 하자 했는데 10조 한 3천억 넘게 올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. 저희 시무자들은 한 도로니 철도니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의 끝나가 올해 다 끝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1조 5천억 정도가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시죠. 좀 힘듭니다. 그러더라도 하자. 11조 올해 11조 목표를 갖고 가는데 정부 안으로 들어가는 게 10조 6천억 정도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정부하고 그러니까 각 부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계인데 8월 말 정도면 끝납니다. 끝나서 9월 달에 이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로 넘어가는데 지금 막바지에 지금 더 좀 집어넣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또 설득해서 심의 과정 속에 넣고 해서 하면은 11조는 좀 넘길 것 같다. 8조 3천억에서 한 3년 동안 11조 넘기는 데는 우리 충남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예산은 확실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 유치라든가 이제 외국 기업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 기업 유치 같은 경우 지 전임자가 민선 7기 때 4년 동안 한 14조 7천억 정도 했더라고요. 근데 저는 2년 만에 지금 20조가 넘었습니다. 올해 연말까지 한 25조 정도 하고 내후년 초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목표를 한 40조 가까이는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. 일단은 2년 내에 이미 지난번 14조인데 한 20조를 좀 지금 넘깁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좀 외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성장을 시켰다 이렇게 보고요. 그렇게 하고 이제 내실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하나하나 이제 또 시군과 또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금산군하고는 제가 박범인 군수님하고 예 다른 시장 군수들도 대부분이 그래도 지역 고기인데 소통이 됐지만은 시군하고 소통이 또 당도 틀리다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당이 틀리더라도 시군 시장 군수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편이고 그런데 특히 우리 박범인 금산 군수님하고는 소통이 잘 됩니다. 잘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군수를 잘 뽑아주셨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금산 여기 또 군의회 여기 김복만 도의회 부의장님도 하시고 또 우리 김석범 의원님도 하시는데 두 분하고도 제가 또 엄마하고 또 김복만 도의회 저 부의장님은 저한테 와서 연세도 저보다 좀 많다고 해가지고 협박도 하고 그냥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런 걸 잘 알고 또 군의원님들 계신데 군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사실은 양수발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막 한두 달 전부터 시작한 후발주자예요. 아니 후발주자인데 우리 군민들이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제가 또 사실은 시도시설 중에서는 제가 조금 좀 힘이 있는 편이거든요. 힘이 있다는 게 뭐예요? 제가 좀 싸놨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하고 그 저기 정치 같이 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한테도 싫으면 싫다, 좋으면 좋다 또 도와줄 때는 또 확실히 또 도와주고 그러고 하니까 본인들이 그래도 충남 도지사 무시를 좀 받는 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쉽게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홍수 피해 나고 그랬을 때 제가 그 작년부터 한 거예요.
저기 홍성에 화재가 완연하고 그랬을 때, 그 다음 그 이후로 또 작년에 홍수 피해 있었을 때, 올해는 이제 금산군도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,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 규정들이 있거든요. 그 규정들이 있는데, 그 규정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, 그 더 저기 가지가지 그 저기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보완을 하면은 그 기준을 넘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자꾸 그 발라내고 잘라내려고 그러면은 그 기준을 못 넘는 거고요. 그런데 대통령이나 뭐 행안부 장관 뭐 이런 데한테 금산에서 올라오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도 시켜서 확실히 해야 된다 하고 해서 일단 재난지역 선포를 했는데요. 사실은 그런 그 호피해가 없는 게 최고죠. 근데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금산군이나 충남 뭐 좀 재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해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지금 규정상 보면은 이런 농작물 같은 거 피해 있어도 보험을 들어도 어떤 거 하면 30% 정도밖에 사실 피해액이 100이라면 30% 40%밖에 안 되고 또 집이 이제 전파가 되더라도 한 3천만 원밖에 안 줘요. 근데 3천만 원인데 사실은 농가주택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농촌에 있는 그 시가로 가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집도 있겠죠. 하지만은 그 3천만 원쯤 그냥 살 수가 있는데 그 집이 다 전파가 되면은 집 짓는데 3천만 원 가지고 돈을 질 수가 없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지금 1억 가까이는 돼야 뭐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질 수 있잖아요. 그럼 그 나머지 7천만 원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.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계를 해서 거의 그 집을 전파가 된 분들은 집을 져드리려고 합니다. 져드리고. 그 다음에 또 농작물 같은 경우도 뭐 보험 같은 거 들었어도 사실 보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거 있다 해가지고 또 뭐, 또 빼내고 뭐고 하면은 실적으로 피해는 한 100 정도 입었는데 한 뭐 4, 50, 뭐이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 부분들도 거기다가 제가 보완을 해서 지금도 80%, 90% 가까이, 90% 가까이 해서 실제 피해본 이런 부분들로 갑니다. 근데 이제 특히 이번에 제가 좀 힘들었던 부분은 금산 같은 경우는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잖아요. 그런데 다른 품목보다도 인삼 같은 경우는 고가인 그런 입장이고 또 다년생 또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게 1년 농사가 아니잖아요. 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 피해를 하면 보상 문제라든가 규모가 커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 피해를 어떻게 주겠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의 실제 보상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인삼은 그걸 좀 못 미치더라도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보험을 또 이 보험 대상 품목인 그런 품목이 있고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닌 부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 품목이 아닌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자기가 보험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품목 대상이 아니라 안 들은 부분들도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보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보험을 드려야 되는데 품목 대상인데도 보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. 들어라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조금 낮춰서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보상을 하되 낮춰서 좀 주려고 합니다. 왜냐면 그래야 좀 말씀들을 듣지 그 보험을 들으라고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사실은 만에 하나 그런 재해라든가 이런 뭐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은 지원을 하기가 좀 쉽고 여러 가지 그런데 보험을 안 듣는 그래서 말씀 안 듣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거기는 또 그대로 또 피해는 봤는데 또 지원 안 할 수 없잖아요. 그런 데서 보험 드는 사람들보다 좀 적게 받을 조금 적게 받을 수 있게 좀 차등을 둬서 앞으로 보험 들 수 있게도 하고 또 그분들도 생계도 또 유지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지난 화재 났을 때 하고
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뭐 문산이나 부여나 청양이나 이런 데 피해 났을 때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침수가 됐으면 가대동 같은 경우 다 불에 한번 쳤다가 몇 시간 만에 빠져나오더라도 사실은 뭐 집 다시 저기 뭐 수리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300만 원밖에 안 줘요. 근데 그것도 제가 늘려서 또 가재도구 같은 경우도 지원도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성금 같은 것도 제가 모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그거 하려면은 농협에서 이제 피해 주사들을 끝나면 농협에서 이제 보험이 끝나면은 그거에 이제 맞춰서 얼마를 더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적어도 이 추석 전까지는 모든 보상이 다 끝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8월 20일 정도까지가 농협에서 하는 부분이 거의 대충 끝난다고 그래요 완전히 그러면은 그 이후로 한 그런 내에 다른 기타 그거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더 지원할 부분들 지원하고 아예 보상 못 받는 부분들도 이제 보상 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큰 이번에 어려움 겪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제 뭐 충남도나 아니면 급산군이나 또 국가에서 또 지원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큰 어려움이 없게 노력을 하겠다 그러고 하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좀 얘기를 좀 많이 듣고요. 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들,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 이런 부분들 제가 듣고 제가 사실은 각 시군이 지자체가 그동안 이 재정이 좀 어렵잖아요. 어려운 부분을 도에서 조금이라도 좀 거들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 뭐 시군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보면 뭐 여기 군의원님들이 해야 될 일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저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우리 군수님이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또 저한테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수 이런 도지사 이름이 왔을 때 좀 얘기를 해야 시군에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뭐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들 이렇게 하실 텐데요. 제가 심탈하게 다 여러분 말씀 듣고 그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일단은 빚을 좀 지어야 되겠다. 근데 그 빚지는 것이 그냥 현금성 뭐 이렇게 뭐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그 충남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 이렇게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는 그런 빚을 조금 지어야 되겠다 좀 싶어요. 근데 그것도 얼마 이상은 지지 말라고 또 지침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은 잠깐 좀 풀어줘라 그래서 중앙정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빚을 좀 지면서라도 여러분들 얘기하는 꼭 필요한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네.